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독주택에서 마당에 필요한 태양광 조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태양광 조명이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 개가 보이고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늬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등입니다. 그래서 켜지게 되었을 때 그림자가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태양광 등이 보이시죠? 지금 다 점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쪽에 일렬로 이렇게 맞춰서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박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어두워지면 알아서 켜지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알아서 꺼지는 그런 형태의 태양광 등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조금 더 어두워지면은 아래쪽에 그림자가 비치게 돼서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입니다. 옆쪽에도 역시나 태양광 등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도 태양광 등이 한 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은 햇빛이 잘 안 들어오는 쪽이라서 지금은 점등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에 역시 햇볕을 잘 받는 데 있는 그런 태양광 등은 점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 코스트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 태양광 등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 등을 구입한 다음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은 정원의 분위기를 낼 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자, 그리고 뒷마당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도 태양광 등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지금 보이시죠? 텃밭 쪽에 이렇게 태양광 등이 보일 겁니다. 안쪽에도 역시나 태양광 등이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크 위에도 태양광 등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각형의 태양광 등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쭉 따라서 한번 가보시면 여기도 태양광 등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있죠? 자, 이렇게 주택에 사용될 수 있는 태양광 등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태양광 등이 켜지게 되었을 때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자입니다. 가지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그림자가 깔립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그리고 윗부분에는 이렇게 태양 빛을 받는 이런 판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역시나 태양광 등입니다. 대문 앞쪽에 아치 형태로 만들어진 곳에 이렇게 태양광 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밤이 되면 켜지고 아침이 되었을 때 꺼지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케아 제품이고요. 한번 설치를 해 놓으면은 쭉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2층 베란다에서 본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잘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입니다.